둘, 셋. 오늘은 날씨가 제일 추운 날이거든요. 어제 눈이 와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도윤이 데리고 아예 안 나가고 도윤이 잘 때만 잠깐 강아지 데리고 요 앞에만 응가하러 나갔다 오고 그러려고요. 이 손 뭐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맛있습니까? 오늘은 며칠 만에 도윤이가 새벽에 단 한 번도 깨지 않은 날이에요. 어제 9시 조금 전에 도윤이만 눕혀놓고 이제 저 어제 신랑이 늦게 왔거든요. 어제 한 9시 반? 10시 거의 다 돼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아기를 하루 종일 봤다 보니까 저녁 때 되니까 또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 때 안 하고 그냥 눕혀놓고 그 조금 칭얼댈 때마다 가서 쪽쪽이 물려주고 이랬더니 혼자서 누워있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잠이 들었는데 꼭 그래서 그런 건가? 전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도윤아, 도윤아 매우 만족스러워 보인다고. 응? 다 먹었쥬? 6분 만에 다 먹었쥬? 밤새 배고팠나 봐. 그랬어? 밤새 배가 고팠어?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셨어요? 안 왔거라. 어제 그 도윤이 아디바스인가? 그 보행기 신발 있잖아요. 그거 주문했거든요. 오늘 아마 올 것 같은데 오면은 신겨가지고 그거 신고 있으면 그게 이제 발바닥에 고무 패드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밀려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윤이가 좀 잘 못하니까 오! 15분 전에 상품이 배송 중이래. 좋다. 도윤아 오늘 왔으면 좋겠다. 엄마 손 먹힘. 엄마 손 턱에 낌. 힘들었어. 응가 치우고 오는 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네요. 예? 아이고 아이고. 엄마? 왜 그렇게 들숨날숨했어? 둘, 셋. 도라라라라. 하짜. 하짜짜. 짜잔. 토마토. 도윤이 토마토 못 먹잖아, 그치? 어? 김도윤 토마토도 못 먹고 파프리카도 못 먹고 도윤이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나 보자. 배추 먹을 수 있네. 배추? 도윤아 이거 봐. 배추. 이거 봐. 도윤아 이거 봐. 감자? 여기 요거는 고구마? 감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 네? 도윤이 책 봐. 망고는 엄마가 싫어하는데 귤은 또 맛있어요. 네? 도윤이 좋아하는 퍼런 거 팡팡팡팡. 네? 도윤이 자고 있어가지고 강아지 응가만 하러 잠깐 밑에 내려왔는데 어휴 너무 추워. 제가 나름 이유식을 빨리 준비한다고 자고 있을 때 준비해놨는데 아직 안 식었어요. 짜증이 나면 안돼. 지금 짜증이 나면 안돼. 도윤아 지금은 난 분명히 떡방을 먹고 있었는데 도윤이 한 150ml 정도 먹었거든요. 그만 먹겠다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맛있었어? 되게 재미있는 식사였던 것 같네. 어? 굉장히 재미있는 식사였던 것 같아 보여. 아 그렇게 됐어? 오우야. 오 깨끗하네. 깨끗해. 오 빵빵. 사장님 만두 찌그러졌어요. 다시 됐다. 만두 찾았어요.
만두가 찌그러졌다. 사장님 만두 찌그러졌어요. 어디가? 다시 뒤집으세요. 방심하면 개우는구만. 응? 어디 가십니까? 짜증났어? 언니 짜증났어? 엄마 조인이 짜증났어? 왜 누가 그렇게 했어 조인이를? 응? 아니 저 밥 먹고 있는데 자꾸 말 걸어요. 뭐 먹냐고. 응? 뭘 먹지는 저도 밥은 먹어야죠. 예? 유나 엄마도 밥을 먹어야 조인이랑 놀아주지. 그렇지 않겠니? 눈 좀 봐, 세상. 준아. 아, 도현이는 맛없는 이유식 주면서 엄마는 혼자 막 고추장 불고기 이런 거 해 먹으니까 화나? 너 어차피 매운 것도 못 먹잖아. 능력도 없으시면서. 엄마 먹는 건 탐내고. 도현이 코자 해. 졸리다 그러고 안아줬더니 코자는 안 하고. 엄마 밥 먹는 거 참견만 해, 왜? 어우, 너무 춥네요, 오늘. 도윤이 자가지고 잠깐 또 나왔거든요. 카메라 틀어놓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손실해, 너무. 네? 뭐 그렇게. 어. 그런 소리는 금지입니다. 아니 엄마를 놀래키려는 심상이었던 건지 약간 밥 먹는 내내 좀 자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호라 이번에는 저기 밥 먹으면서 잠들어서 효도를 좀 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밥 다 먹자마자 갑자기 하! 이러면서 깼어요. 응? 왜 그랬어? 엄마 놀래키려고 그랬어? 그래서 진짜 눈을 진짜 이만하게 갑자기 똑 떴어. 요만했던 단추구멍이 갑자기 요만해졌어. 응? 도윤아 갑자기 왜 도윤이 단추구멍 열면서 그렇게 탁 하고 일어났어? 네가 나 놀래킨 것 같아갖고 되게 기분이 좋아? 에? 뭐라고요? 도윤아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건데 먹는 거 아니고 이걸 어떻게 뺐어? 이거 빨판 이거 잘 떼지지도 않는데 자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떼냐? 어머 대박 힘이 되게 센가 봐. 수근수근 엄마가 수근수근 거려. 어머 힘이 되게 센가 봐. 수근수근 이수근 누나 이거 이렇게 해서 핸들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라는데 왜 너는 그걸 입에다 넣으세요? 돌려봐 핸들처럼 떼지떼지 하지 말고 잡아 패지 말고 그거 이렇게 옳지 돌려 돌려주세요. 옳지. 돌려주세요. 응? 뭔데? 왜 웃는데? 되나? 곰탱이. 어머. 뚜루뚜루뚜. 되나 곰이랑 그렇게 어머 그렇게 꼭 사랑하고 싶어? 뚜뚜루뚜. 재밌겠어. 김도윤 재밌겠다. 어? 방금 도윤이 저기 문화센터 신청을 했거든요. 응? 뭐냐면 냠냠 맛있는 도레미 영아 거래요. 6개월에서 8개월. 도윤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7개월이잖아요. 하여튼 6개월에서 8개월짜리가 받는 거고 그리고 1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7회. 낮에 12시 10분에서 12시 50분까지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선택하게 된 게 일단은 2월 그거가 3개월분이 한 번에 이제 10월달인가? 그때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싹 나가고 지금 남은 자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보니까 도윤이 낮잠 시간 피해서 이유식 시간 피해서 갈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요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다 갈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응? 그래 되나? 왜냐면 도윤이가 보통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낮잠을 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간당간당하긴 해요. 12시 10분에서 12시 50분 강좌인 게. 근데 뭐 일단은 한번 가보는 거지 뭐. 가서 놀다 보면 너도 좀 괜찮지 않겠어? 나는 너를 키우면서 아기에 대해 참 많이 알게 되네. 도대체가 아기는 뭘 했다고 그렇게 머리가 뻗치시고 얼굴이 부으시는 겁니까? 낮잠을 자고 나면? 낮잠을 얼마나 잤냐면 지금이 4시 반이니까 16시 35분까지 잤으니까 1시간을 잤어요. 1시간을 자가지고 이제 엄마가 준비해놓은 이유식을 먹기만 하시면 되는데 약간 좀 찌뿌둥해. 아니 나 지금 자고서 막 일어났는데 도대체 엄마는 왜 갑자기 나 밥을 먹으라는 거야? 어? 엄마! 맛있게 준비는 해놓으신 거죠? 그럼요.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예.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죠 아드님. 자, 아! 역시 우리 집 먹장. 일단 입에 들어오는 걸 먹고 본다. 아, 그. 엄마 보리차도 좀 준비해놨거든? 보리차 한 모금 하자. 자고 일어났을 때는 보리차로 입가심을 한번 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은 숨질래요. 그제 먹네. 도대체 뭔 줄 알고 이걸 받아먹는 걸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봐요. 이거 텐션 떨어지면 도윤이 승질내거든요. 이렇게 입을 먼저 벌리고 있을 때. 아, 옳지. 닭가슴살 바나나 주기예요. 도대체 닭가슴살이랑 바나나를 왜 섞는 거지? 근데 왜 또 얘는 맛있게 먹는 거지? 또 애기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그 조합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잠깐 그거 들껴. 도윤아 맛있어? 맛있어? 엄마는 지금부터 굉장히 바쁜 시간. 왜냐면 이유식을 먹이고 얼른 씻기고 얼른 정리를 하고 얼른 저녁 준비도 하고 얼른 모든 걸 다 얼른 해야 돼. 얼른 아 엄뇸뇸뇸. 아니 저는 그렇게 지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길게 주겠다고? 그래놓고 입에다 넣겠다고? 어머 세상에. 밥을 거의 다 먹었고요. 한 20ml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160ml 가득 담아놨어서 140ml 먹었어요. 받아서 도윤이를 씻게 됐어요. 도윤아, 엄마 물 받으러 갔다 온 사이에 왜 또 이렇게 돼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 깔끔하게 먹여놨는데? 왜지? 도윤아. 도윤이 목욕하고 도윤이 아까 밥 먹은 거 정리하는 사이에 여기 잠깐 앉혀놨는데 분명 여기다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백스텝으로 왜 애는 앞으로 안 가고 뒤로만 가지? 하여튼 백스텝으로 와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어. 도윤아 엄마가 5대5로 바꿔놨는데 찌까네. 우리 찌까네. 저기요, 너 좀 찌까네요, 지금. 도윤아. 눈 좀 봐. 촉촉. 근데 도윤이 가르마가, 가마가 너무 한쪽에 이렇게 쏠려 있어. 이렇게 봐봐. 가만히 닮았네. 도윤아 엄마 봐봐. 이제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좀 앉았거든요. 도윤이 깨기 전에.
감식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 마켓컬리 있길래 사봤거든요. 근데 밤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도윤아, 도윤아, 엄마 여기 있는데? 양말 한 짝은 어째서? 밥이 딱 다 식으니까 일어났네. 잘라버렸어. 이럴 줄 알았어. 에이씨, 잘렸어. 이거 주문했어요. 아기 물약병. 아 근데 모르고 봉지 뜯다가 이거 끝을 잘라버렸네. 뭐 상관이 없지만.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돌돌이 선물 가지고 소풍을 간다. 네, 도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 손뼉을 짝짝 뚜껑 다 닫아놔가지고 하나 일단 빼놨어요. 오늘도 저거 변비약 먹이려고 하나 한번 써보려고요. 아찔. 어제 이거 먹고 그래도 좀 변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꼬박 먹이고 이제 또 지켜봤다가 뭔가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저 유산균도 이제 다 먹어가긴 하거든요. 그거 드시몬에 그걸로 주문을 해가지고 먹여보려고요. 이것도 이거고 이거랑 별개로 원래 먹이던 유산균도 계속 먹여도 된대요. 이거랑 같이. 그래서 유산균도 좀 먹이려고요. 오오오 알겠어? 도윤이가 알겠어? 이게 네 입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알겠어? 핫! 사! 도윤이 수건 어땠어? 도윤아 수건 어디다 내팽겨쳤어? 도윤아 수건 아있다. 다급히 닦아봅니다. 맛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하여튼 입에 들어오는 건 다 잘했네. 흑임자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더니 흑미가 또 있었네요. 오늘은 오트밀 흑미죽이에요. 도윤아, 엄마 죽이도 전에 벌써 아 하고 있었어? 도윤아, 오늘도 시커먼 거거든? 아. 질감이 좀. 질감이 좀. 물 좀 먹으면서? 물 먼저 먹고, 오늘 먼저. 그래. 오늘은 엄마가
아 하고 기다렸어. 오늘은 엄마가 도윤이 수염 만들지 않겠어. 아고 맛있다. 뭐가 이렇게 새카만지? 그거 너 어디서 났어? 난 널 그걸 준 적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그걸 어디서 꺼냈어? 아 빨리 문화센터 가보고 싶다. 아 그치 도윤이도 가보고 싶지. 어, 다른 친구들은 도대체 아 어떤지 궁금하지? 도윤이랑 같은 개월수의 아기가 있긴 있겠지?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어? 160 가득 담았었는데 지금 20ml 정도? 20ml 정도 남아가지고 140ml 먹었어요. 140ml. 그리고 또 이제 이 꼬라지가 됐어요. 이 모양 이 꼴. 제가 최대한 저기 백수를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 같지 않네요. 치발기 안녕. 그게 니 숟가락이야? 그게 도윤이 숟가락이야? 제가 이거 5대5로 가르마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가르마도 고집이 세. 최대한 이렇게 해놔야지. 도윤이 가르마가 되게 희한하게 1대9거든요. 1대9. 그래갖고 가르마가 별로길래 제가 이렇게 모양을 잡아보려고요. 잘하네. 그래 너 잘한다.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도윤아 눈 엄청 온다. 도윤이 지금 약간 그거 됐어요. 아니에요. 점 찍었어요. 여기 흑미점. 왜 나는 나이만 됐어. 아니 너 이거 평생 여기 점 되는 거야? 이거 떨어지지도 않아. 붙어가 딱달러 붙어가지고. 너 이거 평생 점 된다 이제. 도윤이 이제 여기다 맨날 점 찍고 다녀야 된다. 왜 나는 나를 만났어. 이제 도윤이 오늘부터 도윤이 아니고 너 도연이 해. 점 찍었으니까 다른 사람 해야지 이제. 눈 좀 봐. 도윤아 눈 좀 봐. 뭘 보라고? 아니 눈을 보라고. 엄마 눈 말고 저 밖에 눈 보라고. 뭐야? 그래 그거 봐봐. 밖에 봐봐. 본다. 니가 뭘 안다고 봐? 어? 니가 밖에 저 내리는 게 뭘 안다고 봐? 보라매! 엄마가 보라매! 아니 유모차 끌고 밖에 좀 나갈라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네요. 우리 강아지 또 눈 좋아하는데 눈밭에서 또 뛰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김도윤 자면 뛰쳐나가야지. 고로 니가 자야 돼. 김도윤이 좀 자야 돼. 그래야 김장이 영아 눈 좋아하는데. 저봐 또 촬영밖에 여기서 또 밖에 눈 구경하고 있어. 눈 저걸 맞아야 되는데 원래 마당을 맨날 살던 애니까 눈 오면 무조건 나가가지고 눈 그냥 맞고 있었거든요. 눈 오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세상에 여기 있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구경만 하네. 구경해. 그래 구경해. 저러고 있는 거 봐. 넌 또 뭘 한다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유리창에 코끼임 생김. 저것도 코라고. 김장아 무슨 스피치가 이렇게 노랗냐? 나는 하얘서 안 보일 줄 알았더니 애가 더 노래 보이네? 눈이다 김장아 눈이다! 눈이 깼어? 잘 잤어? 이거 보는 거야? 엄마 시간 맞춰갖고 도윤이 맘마 타왔어. 엄마랑 김장이는 한참 뛰고 왔다. 이야이야오. 아까 동요 뭐였더라? 지가 한 마리가, 지가 두 마리가, 지가 세 마리. 니가 이제 그렇게 했어. 자, 이거 잡아. 옳지! 신성이, 저 단풍손으로. 뭐 그렇게 잡겠다고. 할 거야. 어? 어머머. 대현이 장난감 가지고 엄마가 재밌게 놀기. 터키 아이스크림 그거 왔다. 댕겨? 응? 변비가 오지 않으려면 물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구요. 엄마 맛있네. 엄마
이게 왜 맛있지? 다 질질 흘리면서 먹을 거야. 소금빵! 아니, 그거는... 조윤아! 니 잘 먹네! 잘 먹어 아주 그냥! 아니, 저번에는 곤드레, 저번에도 이제 곤드레 한우죽, 하필이면 이유식, 이유식 거부가 왔던 날이 곤드레 한우죽이었거든요? 그날 곤드레를 처음 먹여보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곤드레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도윤이가. 근데 또 오늘은 잘 먹네? 응? 이 곤드레죽. 곤드레죽 때문에 저기 뭐야 도연이 심경이 좀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지밀도 먹여봤다가 액상분유까지 먹여봤는데 하여튼 이거 다 조금씩 먹고 어찌됐든 양은 맞추긴 맞췄거든요. 40ml? 40ml? 60ml? 뭐 요정도로 먹었어요. 하여튼 그러고서 일단 씻겨놓고 재워놨습니다. 곤드레죽은 다신 당분간 다신 안 먹이는 거예요. 안녕, 곤드레죽. 도윤이가 짜증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한참 달래줬습니다. 도윤이 잠깐 재워놓고 나왔는데 사람들 앞에 막 눈사람 같은 거 막 만들어놓고 그랬네요. 아유, 도윤이가 짜증을 엄청 내가지고 한 시간을 안고 달래줬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 분유를 타놓고 나왔는데 CCTV를 또 열심히 보면서 산책을 하다 들어가야겠네요. 엠매 기다려봐. 자, 보자 식었나 보자. 됐다. 손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둘숨 날숨 지금 8시 9분. 오늘은 막수가 좀 늦었네 우리가. 도윤아 근데 너 손 진짜 크다. 알았어. 아무 말도 안 할게. 매력 발산. 마지막 기저귀를 갈았는데 이 잘끼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어? 김도윤! 김도윤이 잘 생각이 전혀 없어. 전혀. 김도윤 왜 콧구멍이 그렇게 커졌어 지금? 뭐가 그렇게 신났길래? 누나, 도윤이 잘 잤어? 무슨 꿈 꿨어? 그 기저귀도 갖다 먹을 거야 도윤이가? 일단 손에 잡히는 건 다 먹어볼 거야 도윤이가? 내놔. 오늘은 도윤이 좀 오래 잤네? 지금 9시 20분쯤 됐어요. 10몇 분인 것 같은데 도윤이가 오늘은 조금 오래 잤네. 효자. 엄마가 밥을 미리 타놨어. 근데 거품이 좀 있는데? 9시 17분입니다. 먹어. 빰빠밤빠밤빰. 축하합니다. 또 축하해. 축하합니다. 도윤이 7개월 축하합니다. 도윤아 7개월 됐으면 이제 어른이잖아. 이렇게 눈가가 촉촉하면 안 돼. 자, 눈물 닦고. 그래, 네가 닦아라. 뭐 질었어? 아니, 왜 분유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고참. 엄마, 도윤아 앞으로 걸어와야지. 앞으로. 뒤로 말고, 뒤로 옆으로 말고, 앞으로 와봐봐. 앞으로. 그거 할 거야? 앞으로. 옳지! 도윤아, 그것도 먹을 거야? 참나. 도윤아! 자, 도윤이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운동을 해봅시다. 그 도윤이 두 달 사촌 동생 있잖아요. 저의 조카. 둘째 조카는 기어다니더라고요. 기어서 트램펄린 아래로 들어가는 게 요즘 취미래요. 우리 도윤이는? 도윤이도 운동을 좀 하자. 마미 핑거, 마미 핑거. 도윤아 이거 봐. 파랑색 선글라스, 파랑색 블루베리 모자. 도윤이 모자 이렇게 써. 도윤이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봐. 자, 옳지? 자, 아이고 제제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도윤인데요. 저 이유식 시간 다 됐는데 이유식 좀 데워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이유식 데워져 있나요? 아, 그러면은 조금 빨리 좀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도연이 아까 한 시간 전에 강아지랑 해가지고 셋이서 그 눈 구경 좀 나갔다 왔거든요. 그때 조금 자가지고 안 자도 짜증을 안 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면서도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지? 김도연 들쑥날쑥 하면 엄마가 무서워. 울까봐. 인자 화이팅! 도윤이가 화이팅! 누울 거야. 도윤아, 밥 달라고 그렇게 밥상을 우당탕탕 쳤어? 똘망아, 이유식 줄게, 키 커다오. 똘망아, 잘 그거라. 아, 옳지! 내가 만든 비행기 나라라. 도윤이 지금 이제 얼마나 잤지? 아유, 낮잠을 좀 잤거든요. 한 20분 정도? 그래가지고 도윤이는 또 열심히 엎드려 연습을 하고, 저는 또 열심히 어제 저기 빨래 낮에 해놓고 개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제서 한번 개보려고요. 자, 도연이 먹어봤던 바나나 보면서 엎어져 있자. 내가 만든 비행기. 따따따따 비행기. 옳지! 돌려라! 도윤이 옳지! 도윤이가 돌려라! 우리 똘망이가 짜증을 내가지고 결국 안고 빨래를 해봅니다. 도윤아, 엄마 안고 빨래 해줄게. 안고. 응? 안고 빨래를 해봅니다. 이건 왜 맨날 잡고 있는 거야? 잡았어. 아이스크림을 잡았어. 엄마. 우리 또잉. 김또잉. 내 아들. 도윤머리. 으쌰. 그걸 왜 입에 물고 계셔? 으쌰.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볼 흘리셨는데 이거 안 주워가실 거면 저 좀 주워가도 되나요? 저 이거 우리 아들 갖다 줘야 돼가지고요. 볼 필요 없으시면 제가 좀 가지고 갈게요. 네? 아저씨, 볼 따고 필요 없으시면 이거 제가 가져가서 우리 아들 좀 줘도 되나요? 그럴 수 없네요. 어디서 배웠느냐고 도대체. 엄마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김도윤. 뭐가 그렇게. 야, 근데 너 발뒤꿈치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정말 그래도 되나? 매트를 깔아놓긴 했지만 이거 영 아픈데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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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오늘은 공포의 흑임자 누룽지. 정말 공포스럽게 생겼다. 공포스럽게는 생겼는데 어찌됐든 도윤이가 잘 먹기도 하고 냄새도 고소하고 영양가도 있으니까 죽인 줘야지 뭐. 어쩌겠어, 그쵸? 슈. 둘이 왜 그러고 있는데, 어? 얘는 밥대도 아닌데 들어가 있고. 너는 왜 쳐다보고. 뭐해? 도윤이 뭐해? 도윤아, 도윤이 뭐해? 예? 우리 똘망이 입이 벌써 조금씩 까매지고 있죠? 아직 밥을 안 먹였는데 까매지고 있는 이유는 짜증을 좀 내길래 떡봉에다가 이거 아직 안 식어가지고 그 위에 식은 부분만 살짝씩 떠가지고 줬거든요. 그랬더니 애 입이 벌써 저렇게 되고 있어. 아, 어그저 먹는다. 아, 했어. 어머 세상에, 우리 똘망이가. 아, 우리 양이 한 10ml 남기고 다 먹었거든요. 눈썹을 보아하니 심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어? 심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네, 유량이 눈썹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얼른 씻기고 얼른 보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잇? 오.